봄돌님이었는데 네. 아, 이렇게 쓱 나가는지 몰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봐서 뭐 설마 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원래 잡았어야 되는데. 네. 아, 자 이거, 오프닝 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커디 네. 빛에서 콜라보레이션 DJ 할로윈 파티 감사드립니다. 아. 자, 아, 먹방데이에서 1년 몇 개월간 MC를 맡고 있는 MC 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명 누군가 하나 주워나갈 것만 같아가지고 네. 코난 복장으로 온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대도서관님. 네. 먹방데이와 비친소가 만났습니다. 그러게요. 아. 씁쓸하네요. 왜요 왜? 아 그냥 굉장히 씁쓸하네요. 왜요? 네. 아 우리 비친소 BJ분들은 아무래도 베스트 BJ가 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네. 좀 수줍음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오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먹방데이 BJ냐 네. 아니 비친소 BJ가 더 잘하느냐 저희가 한번 대결 구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 사전에 앞서서 저희 MC도 이제 코스튬을 했는데 대도님 먼저 보면 이 뭐예요 이거? 이거 명탐정 코난 보셨나요? 아 봤죠. 안녕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이거 오늘 분명히 누가 하나 죽어나갈 코스프레 내가 코스프레 보니까 네. 벌써 지금 시체 하나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최고님은 네. 이거 뭐예요? 예 네.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이에요. 네. 아니 아이언맨이 지금 가려야 돼요. 무슨 아 이게 지금 네. 아이언맨이 지금 그 네. 불도 나와요. 네. 아 불도 나오는군요. 아, 근데 이게 좀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아, 뒤는 터졌습니다. 아 터졌어. 뒤가 터졌어. 아, 여러분들하고 네. 얘기를 할 때 창피하다 싶으면 얼굴을 가릴 수 있어요. 네. 아 얼굴을 가리면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아이언맨입니다. 자비. 자비. 이거 직접 마블에서 빌려온 거라고요? 네. 마블 미국 거. 아 이거 미국 거. 네. 진짜로? 네. 그럼요. 이거 어떻게 고장 나면은 뭐 고쳐줘야 됩니까? 보험 들었습니다. 아 보험 들었어요. 네, 의상 보험 들을 만큼. 네. 아 이거 엄청나네요. 네. 저희 두 MC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오늘. 우리 BJ분들은 말이죠 네. 더욱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네. 오늘 기가 막힙니다. 아~ 오늘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말이죠 대원님 네. 우리 뒤에 역대 지금 세트 중에 네. 와 돈 정말 많이 들였어요. 돈을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이 네. 위에도 이렇게 막 걸어놓은 것도 있고요. 유령들도 다니고 있고 이 중에 뭐 풍선하며 거미줄 같은 거 디테일 보세요. 와, 네. 와 거미줄 거미줄 네. 좋다. 역시 아프리카가 우리 BJ분들을 위해서 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 대도서관님과 제가 이렇게 또 MC를 볼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네, 아, 이거 또 현지 개그맨분과 함께 이렇게 또 같은 자리에서 가지고 또 진행을 맡게 되니까 네. 야, 이거 떨리네요. 아니, 네. 왜 그래? 라디오도 많이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밖에 안 해봤으니까. 아니, 그리고 네. 축하드려요. 왜요? 좀 축하가 늦었지만 네. 아유, 연애. 연애는 지금 옛날에 얘기 끝났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본인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얘기해줘. 지금, 이것도 오늘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진짜 허윤미 씨랑 사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아, 이거 자기 진짜 사귀지. 아니, 아니 어디서는 막 무슨 뭐 우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넘쳐나가지고 오늘 확실하게 네. 오늘 딱 사랑한다 말씀해주세요. 어디선가 지금 네. 방송을 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방송 볼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왜 쉬고 계시나요? 네? 왜 쉬고 계세요? 아, 지금 집에 고향에 갔어요. 아, 고향에 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먹방데이 BJ분들과 비친소 BJ분들 할로윈데이 파티 BJ분들 주인공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BJ는요? 네. 아, 먹방데이의 히어로입니다. 아, 이분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네, 요리하는 비룡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룡님! 비룡님 나왔어요. 자, 우리 비룡님은 어떤 코스튬과 함께 등장할까요? 야,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누구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네. 아, 네. 아, 뭘 드시는 거야? 뭐. 아, 왜, 왜. 배고파요. 네, 아, 배고파. 자, 가운데로 좋아졌어. 아니, 지금 네.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꼬짜비가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 죄송한데. 네. 살이 좀 많이 찌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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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먹었어. 저희 네. 할로윈데이 파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요랑비룡. 오늘은 김정은 칼드맨 맞죠? 비룡입니다. 자, 죽으라요. 우리 비룡님 기대하고요. 네. 오늘 각오 한마디 듣고 내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죽여버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비룡님이었습니다. 네. 네 와. 오. 아 오늘 이렇게 먹방 되게 센데요. 와 세죠. 이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처음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연기가 좀 아쉬웠던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연기란 무엇인가. 정말 두 얼굴을 가진 두 이분은 얼굴. 과연 어떤 또 두 얼굴을 가진 BJ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이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마님 나와주세요. 자, 비친소 BJ. 야, 아, 너 말도 없이 이런 거 어딨어? 아, 뭐가? 야, 너 이런 거 아니었잖아. 뭐가? 너 여기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내 목소리 같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DJ 람마입니다. 네, 아, 네 DJ 람마님입니다. 아, 구라백장. 야.
아, 저 대도서관님. 네. 저 진짜 보고서도 믿기지가 않는 게 한 네. 사람이 두 목소리를 내네. 예, BJ 람마님이 네. 그 여자 목소리가요. 네. 뭐 성우 같은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뭐 중학생 정도 또래에 네. 그 약간 좀 생각 없이 사시는 그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리얼. 너무 웃다니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시네. 야, 너 조용히 있어봐. 네. 와, 최고다, 진짜. 오늘 이 컨셉이고 스스로 정하셨나요? 아, 예. 제가 좀 정해봤는데. 이게 아내는 뭐예요, 이게 좀, 이거. 아내는 뭐예요, 이거, 진짜. 네. 아, 좀, 네. 그 삐에로 같아요. 네. 저 람마님을 보고 있으면 네. 어릴 적 저희 할머니가 늘 저에게 하던 말이 생각나요. 어떤 말이죠? 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 그래, 손. 그래서 지금 당신 건 자꾸 나와있나? 지금 왜 람마님을 보고 있어요? 뭐야, 이거. 네. 자, 람마님 대단합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빛인소 우리 람마님 잘 봤고요. 예, 잠시 뒤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뵐게요. 네. 아, 비친소도 대도님 세네요. 네, 세죠. 야. 네. 자, 그러면 비친소에 질 수 없습니다. 우리 먹방데이의 또 두 번째 BJ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솔로일 줄 알았는데 이제 새신랑이 됐습니다. 새신랑 우리 우주 테스타 효근님을 소개합니다. 야. 효근 와우. 오. 오. 지금 뱉었어. 지금 피를 뱉었어요. 아이. 오. 야, 특수군정. 야, 효근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조커, 우리 효근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제이 효근입니다. 아, 저 나 피를 뱉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저희 아, 이거 다 닦아주신다고요. 네, 문을 써야 되는데. 편하게 뱉었습니다. 예. 네, 와. 아, 우리 효근님이 조만간 이제 새신랑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구토로 표현했나요? 아, 왜 결혼이에요? 네. 두 분도 지금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멀지 않았어요. 네, 조만간 나 그래서 안 하고 네. 있잖아 지금. 아 근데 아, 죄송합니다. 네. 현명하신 거예요. 네. 어제 그래도 네. 새신랑이니까 저도 네. 오늘 청첩장 받았는데 네. 언제 결혼한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야, 이런 말 이런 꼴로 좀 말씀드리죠. 근데 11월 9일 예,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들. 네. 예, 많이 시켜봐 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아, 실제로 방송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아프리카로 예, 나갈 것 같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님, 너무 축하드리고 네. 오늘 어떻게 조커 분장을 하고 나오셨는데 네. 특별한 이 조커 코스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뭐 원래는 그 직소, 네. 직소로 할까 생각했었는데 네. 직소가 그 세발자전거 걸 타고 다니잖아요. 나 그렇죠. 촬영을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아~ 그래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조커 좀 임팩트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아, 여기다가 이제 보라색 코트만 딱 있었으면 진짜 완벽했을 것 같아요. 나 처음에 그렇죠. 딱 보고선 네. 아니 누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놀랬구나. 효고님이라고. 아, 처음에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네. 자, 더 못 알아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네. 만나보도록 하고요. 효고님 좀 이따 뵐게요. 네. 자, 좋습니다. 어때요, 대도님? 세죠? 분장 굉장히 세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기다리셨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눈이득을 위해서. 그렇죠. 정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교통 정리해 주실 분이 왔어요. 남자 시청자들을 위해! 네. 역시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님 나와주세요. 예! 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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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빠빠빠빠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몸매가 아니 몸매가 살아 있어. 오, 네. 야, 자 도진님입니다. 네, 아, 도진님 이쪽으로세요. 네, 와. 자, 우리 빛인소 BJ잖아요.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야, 도진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역캠 역캠 BJ 도진이라고 합니다. 아, 평소에도 이런 복장으로 방송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복장 어디서 빌려 오셨어요? 이거 그 야한 그런 19금 네. 아,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복장들을 많이 보실 수 있나요? 네, 성인 네. 인증은 필수고요. 아, 그렇군요. 와, 아, 오늘 진짜 기가 막히네요. 우진님 같은 경찰이 네. 있다면 매일 저 범죄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매일 잡혀가고 싶어요. 진짜 미치겠네. 미치면 어떡해요. 지금 조심하세요. 아, 호통치 조심하세요. 친하면 안 되는데. 네네. 멋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함께하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재미나게 한번 놀아봐요. 네, 멋진 각오. 예, 도진. 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와, 이게 또 이 취향 저격을 또. 야, 네. 가터벨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말이죠. 네. 아, 너무 세다, 비친소. 비친소 BJ분들 아직도 또 여러분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또 엄청난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섹시하고 되게 네. 아, 비친소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먹방대. 어허! 뭐야, 저거? 깜짝이야. 아, 뭐예요? 야! 아씨, 음악도 놀래서 음악이 나중에 나왔어. 야! 야! 저거!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구냐면요, 네. 우리 먹방대의 BJ죠. 우리 BJ 윤마님입니다. 야, 다리 내려. 윤마야! 윤마야, 너 가셨어. 저분. 풀에!
와, 굉장히 쿨하시네요. 유일한 저희 여자 게스트인데. 네. 처녀 귀신이 뭐니? 좀 이게 예. 여러분들 네. 지금 무섭긴 했지만 네. 이제 또 여자 게스트란 또 어떤 것인지 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실 분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또 힐링해 주실 네. 간호사 선생님을 한 명 모셨습니다. 누군가요? 와, 우리 간호 선생님. 야영, 아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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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 네. 저거 지금 내가 저쪽에 봤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름을 까먹었어. 네. 아영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님. 오, 야, 좋다. 와,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야, 와, 나 죽겠네 진짜. 아, 애국가를 불러야 되나? 가려주세요. 네. 와, 우리 아영님. 아,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야, 아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영님 반갑습니다. 아, 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예. 아, 아영님. 네. 네, 아영님 우리 또 할로윈데이 파티. 가운데로 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물이 아, 지금 물이 나오는데. 어, 뭐예요? 아, 이게 아니, 물이 많네요, 되게. 물 투어네요. 물이 많아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또 네. 전기 장비가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저는 아영님 실제로 처음 뵈는데 대도님. 네. 빛인소 분들 진짜 대단한 게 여기 보니까 문신도 이렇게. 보세요. 네. 이 가운데 살짝 보시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저희가 좀 잠시 보겠습니다. 네. 네. 아, 뼈를. 네. 이 안에 보시면 뼈가 보이는 네. 척추가 보이는 이 디테일을 네. 강조했죠? 아, 네. 되게 저희한테 남자들한테 고마운 게 네. 좋은 변명거리를 주셔서 아~ 저희가 시선 처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뼈 봤다고 하면 되니까. 야, 이 디테일 보세요. 네. 오, 사일런트 힐이라는 이 공포 게임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만 같은 그 간호사. 네. 네, 그 공포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빛인소 이제 BJ로 나오셨는데 간호사 복장의 코스튬은 한 어떻게 특별한 또 의미가 있을까요? 뜻. 예. 네. 뜻은 없고요. 네. 그냥 섹시한 거. 아, 섹시한 네. 거. 또 아영님을 보니까 아프고 싶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아우, 물 조심하시고. 네. 잠깐만요, 대도님. 네. 좀 멘트를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이게 여자친구분이 있으셔서. 네. 아니요. 네. 여자친구가 지금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멘트를 아끼잖아. 조심. 완벽한 지형적이요. 네. 오늘 비친소 비제이들 아주 좋아요. 아, 네. 와, 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름도 까먹었다니까요. 아영님 내려가십니다. 네. 와, 다음엔 또 누굽니까? 자, 이번에는 먹방데이입니다. 아, 정말 이분. 또 최근에 대세고요. 네.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세 먹방 비지 바로 벤츠님을 소개합니다. 어허. 벤츠 나와주세요. 아하. 선비가. 자, 우리 벤츠님. 네. 선비 코스프레를. 네. 어허. 자, 반갑습니다, 벤츠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BJ 벤츠라고 합니다. 네, 아니 오늘 어쩌다가 이 선비 코스프레를 이렇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거는 제가 만든 별명이 아니라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네. 10명의 선비가 모여서 방송을 한다 그래서 10선비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혼자 나왔어요. 나머지 9선비는 네. 어딨나요? 할 말이 없다. 나 없어요. 네, 없다. 할 말이 없을 때 크음으로. 아, 그럼 선비님으로서 방금 우리 아영님이나 우리 도지님 의상 보셨을 때 한마디 하시자면. 되게 풍기문란한 것들 아주 그냥 마음에 드네요. 네. 아, 마음에 드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벤츠님의 활약도 기대해보고 나는 오늘 이것은 꼭 보여주겠다. 뭐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오늘은 뭐 너무 자극적인 분들이 많은데 좀 정화시키는 네. 예, 이런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벤츠님이었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약해. 오늘 먹방데이 BJ분들은 좀 너무 약한 컨셉으로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치겠다. 그래서 예, 진짜 이런 할로윈 파티 때 어떤 복장으로 나와야지 제대로 된 복장인지를 가르쳐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누군가? 와, 우리 BJ 은우님한테 교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우님! 와. 야. 자, 이거 뭐죠? 우리 교수님! 야, 교수님이 채찍을 들고 지금. 아, 공부하고 싶네. 네. 저 출석부에 제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와. 걔도 나와. 네. 자, 우리 은우님 가운데 안녕하세요. 오실게요. 네. 야. 자, 이번에도 역시 좀 소개. 네. 은희님. 이거 진짜 엄청난데요? 네. 어떻게 내가 교수님 복장을 또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평소에 네. 박하선 목소리나 이런 게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하려고 했는데, 네. 좀 평소에 못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박하선 목소리가 진짜 닮았어요. 아, 네. 이 재치군. 재치군 뭔가요? 근데 재치군 왜? 아, 좀.
강하게. 아, 네. 죄송한데 어쨌든 준비를 한 거니까 소속보정 네. 가운데에서 좀 치워주시면. 아, 네. 아, 네. 아 저한테 짜증이 나서. 아, 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저 조심하고 때려주세요. 맞아야겠어 지금. 정말. 아니 근데 네. 귀친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우리는 고작 여자 하나 있는 게 귀신하고 나오고 귀친소 섹시하고 교수의 역경찰 저 쳐다보는 거 봐봐 저 네네. 귀신이 저 어휴, 자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먹방데이 BJ와 비친소 BJ가 네. 또 대결을 펼치죠. 그럼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서를 뽑아주시면 네.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벌칙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졌어. 네. 아 이것도 오늘 그렇습니다. 승리 예감이 드네요. 자 은유님 마지막으로 가방 많이 네. 듣고 저 내려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캠이 아닌 다 이런 카메라로 하는데 네. 더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은유님이었습니다. 네. 야. 아 잠깐만요 대도님. 네. 이렇게만 보면 그냥 먹방대회가 진 것 같은데. 아 뭐 괜찮아요. 뭐 그래도 예. 나중에 또 역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히든 카드로 또 한 명 또 준비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만반의 데뷔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벌칙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명 준비를 했죠. 안 돼. 여러분들 엄청난 BJ가 왔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비친소 BJ라고 밝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요? 왜요? 원래는 원래 경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뭐요? 모종의 뭐 사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뭐야 저 개돼지가요? 네. 아니 개돼지가 몸은 개요, 머리는 돼지. 아, 저 밑에 곰이 아니었었어요? 아, 누구예요?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아, 저기 써져 있죠. 네. 코트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야. 노래하는 코트. 그가 왔다. 공식 방송의 첫 등장합니다. 코트님. 네. 와. 무대 위로 오실게요. 자, 자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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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태우라. 보이나요?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못 찾나요? 못 찾나요? 올라와. 아, 네, 네. 지금 위험해서. 자, 잠깐만, 태우라. 지금 코트님, 잠깐만 뒤로 한 번만 들어서 주시고요. 지금 이게 터졌어, 지금. 뒤에 터져가지고. 네, 자크가 터져가지고 지금 눈이 다 보이고 있어요. 자, 코트님. 네. 이렇게만 보면 이게 코트님인지 아니면 다른 BJ인지 알 수도 없거든요. 네. 자, 정식으로 코트님인지 알 수 있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J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와! 와, 진짜다. 코트다. 와, 와, 와. 목소리 보시면 알 수 있죠. 이게 또 대리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안에 지금 솜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 네. 저 살 아니고요. 예, 안에 솜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네, 예. 솜으로 이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귀엽게 보이죠? 자, 코트님. 이 숙여집니까? 이 뭐라고요? 숙여집니까? 예, 아니 좀 숙이면은 아, 좀 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터져가지고. 네. 자, 코트님. 공식 방송 최초로 나오셨어요. 예, 예. 원래 이렇게 공식 특상이 잘 안 나오기로 신비주의로 유명한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되셨는지. 일단은 예, 나오게 돼서 반갑고요. 아, 네. 아, 이제 카메라에 저렇게 나오니까 네. 굉장히 볼품 없어 보이네요. 아, 예, 예, 괜찮아요. 예, 오늘 워스터 드레스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예. 안 돼요. 우리가 진다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평소에 기억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또 인성 갑으로 유명하시니까 네. 아, 오늘 또 아프리카 운영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별로 할 말 없고요. 네. 이거 오늘 이거 뭐 정육점에서 찍고 나오신 건가요, 도전을? 네, 이제 그 육돈. 네. 네. 근데 원래 우리 돼지 한우 가면 네. 준비하셨잖아요. 한돈입니다. 이 뭐라고요? 강아지 가면 준비하셨잖아요. 그거 왜 안 네, 쓰셨습니까? 예. 그거보다는 개돼지. 네. 개돼지가 제 별명이기 때문에 네. 개돼지가 아, 좋을 것 같아서. 아 별명이 그래요? 어 귀여워. 네 귀엽다. 알겠습니다. 개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코트님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무대 밑으로 모셔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 대도님, 네. 야 이거 너무 세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근데 이게 워스트 드레서 분이 네. 벌칙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코트님 왔다 간다면 살짝 걱정됩니다. 아. 저희가 대부분이 베스트였는데, 네. 이거 코트님이 좀 약간 아무쪼록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잠시 뒤에 BJ 분들 앉을 자리 마련하고 네. 정식적으로 한번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네. 먹방데이 비친소 콜라보레이션 BJ 할로윈 파티. 야, 뭐 이렇게 많아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진짜. 역대 최고예요, 역대 네. 최고. 예, 좀 오늘 도뜨기 시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겠네요. 아, 네. 여튼 아무래도 데코나님께서 네. 잘 또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또 그새 또 복장을 갈아입고 왔어요. 아, 이번에 뭡니까, 이거? 아, 이번에 제 캡틴 아메리카, 캡틴 코리아인데, 네. 원래 아이언맨을 좀 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더럽게 더워서. 아, 네. 그래서 전 지금 코트님이 네. 되게 불쌍해요. 아, 네. 우리 비룡님. 네. 우리 미제를 좋아하는 이 최군님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아, 최군님. 네. 소심 많이 이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뭔 소리야? 네. 어떻게 말씀이신 거예요? 뭔 소리야? 나 캡틴이야. 아, 네, 안 돼, 안 돼.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코트님 안 더우세요? 좋습니다. 되게 더워 보여. 나 지금 내가 더워요 지금. 아, 지금 살 빼고 있습니다. 옆에서 열기가 막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네. 아. 이따가 또 본인의 특히 노래 들려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네. 감미로운 목소리가 엄청난 또 성량의 감미로운 목소리 기대해 주셔도 좋죠. 자, 그리고 네. 말이죠. 저희가 약간 시간이 5분 정도 걸렸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출연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오늘 진짜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대도서관님, 네. 우리 빛인소 이 앞에 여성분들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꿀자리네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네. 네, 와우 와우 후! 이런데 있어요. 윤댕 누나 여기 있지 않아? 누나! 여기 산맥이 형성돼 있어요. 산맥, 태백 산맥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너무 엄청나네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코트님.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야야.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BJ분들 같이 보고 하신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고요. 네. 일단은 다들 실물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예, 예. 저희 방송을 그럼 자주 보시나요? 아, 뭐 어떤 방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저희들 방송을 다 보셨다는 건가요? 안 보죠. 그러시면 예, 아니 이 중에서 본 방송이 아, 네네. 여기 찝히면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코트님이 본 방송으로 예, 볼 방송이 없네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평소에 어떤 방송을 즐겨 보십니까? 일단 전 제 방송밖에 안 봐요. 제 녹방, 제 녹방과 제 생방송. 네. 예. 남의 방송 보지 않는다. 남의 방송은 안 봅니다. 네. 예, 예.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역캠 보잖아, 역캠. 역캠 잘 안 봅니다. 예. 역캠 네가 보고요. 옛날에 역캠 탐방도 다니시지 않았나요? 예, 탐방이요? 네. 예, 그건 본 걸로 치는 게 아닌가요? 예, 여기 이 지금 앞에 계신 네. 지금 도지님이랑 네. 저 은유님. 은유님 제가 안 갔었어요. 은유님 네. 안 갔었고 아영님. 아영님. 아영님 제가 갈 예정입니다. 아, 갈 예정이요? 예, 예. 오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일단은 네. 여기 저기 여기 바로 목 밑에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저 모양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저 척추가. 예, 예, 예. 네, 그 턱 밑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뭐라고? 아,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또 코트님의 반대에 이어서 저는 오늘 선비 코스프레 하신 예, 예. 벤츠님 예,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네, 어색하네요 이 자리가. 네. 아니 벤츠님 같은 경우는 먹방데이 초반에 나오셔가지고 네, 먹방데이 1회 나왔죠. 네, 1회 나오셔가지고 사실 그때 거의 신입 BJ였는데 네, 이제는 뭐 먹방을 대표하는 BJ가 됐어요. 1년 아유, 만에.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꿈이 왜 벤츠냐라고 했더니 네. 제 꿈이 벤츠를 타는 게 목표라서 벤츠입니다 했는데 어, 네. 네. 벤츠를 뽑았나요? 꿈을 이루셨었다고. 네, 꿈 이루다가 팔. 아, 왜 팔았어요? 아니, 왜 팔았어요? 아, 네. 아, 네. 아, 아니, 그렇다면 옆에 또 계신 또 네. 비룡님도 먹방 네. BJ이신데 또 네. 비룡님을 또 앞에다 두고선 또 1위 BJ라고 하시면 또 괜찮나요? 여러 최후의 BJ 중에 네. 최후의 BJ 중에 네. 갈 때까지 다 간 네. 네.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요즘 벤츠한테 빌부터 살아요. 야, 왔고 정말 살벌하다. 아마 네. 아, 코트님 뭐가 살벌하다는 거죠? 왔고요. 왔고요. 예, 예. 비룡이가 저렇게 살이 쪘을 줄 몰랐습니다. 예, 왔고 살벌하네요. 비룡님, 예. 네. 한마디 하셔야죠. 코트님이 살 쪘다고 하네요. 그 가면 제가 벗겨도 됩니까? 네, 다음 떡류탄. 비친 손에 먹방 대결 구도라던데. 네. 네. 오늘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떡류탄 우려 먹기. 벌칙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가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저는 저 불만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요? 아니 비친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친소 여성분들 이렇게 이쁜데 네. 우리는 꼴랑 한 명 있는데 네. 그것도 우리 윤마를 네. 거의 구실을 만들어놔가지고 아, 윤마님 이거 스스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저보고 지금 우리 운영자분들 앞에 계신데 네. 우리 아영님한테는 운영자분이 섹시 컨셉을 무조건 하라고 그랬대요. 저한테는 배추도사 무조건 하라고 아, 저도 배추도사 무조건 이 다리를 배추도사 어떤 분이 찍는 거죠? 아, 우리 이분마도 여자예요. 그래서 치마만 입혀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입었는데 네, 치마 입혀줬구나.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저를 만만하게 보고 막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배추도사 무도사도 좋은데? 이뻐 이뻐.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 우리 오프닝을 장식해줬던 춤추는 원걸님입니다. 너무 멋졌어요. 아까 전에 왜 그렇게 그냥 막 들어가셨어요? 깜짝 놀랐어. 네. 아, 보포 들어가지고 네. 채팅창에 보다가 보포를 그냥 저도 당황해가지고 네. 내가 멈춰야 되나 원래 들어가면 저희랑 주고받다가 네. 화불 주고받고 빠지는 거였는데 네. 어느 순간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아. 굉장히 또 당황했더랬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제 앞에 있는 우리 효근님 아. 네, 아까 또 얘기하지 못했지만 지금 혹시 우리 예비 신부 네. 신혜 양도 네. 이 방송을 좀 보고 있나요?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대도님 네.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프로포즈를 아직 못했대요. 아니 프로포즈를 아직까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따로 하겠지만
방송을 빌려서. 자, 이걸 이렇게. 여기서. 이건 또 특별한 거야. 에이, 결혼 못한 거 같지 않아? 괜찮아, 입이 찢어질 만큼. 이거 프로포즈. 네.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네. 영상 편지요? 예. 얼굴 좀 가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진짜 부끄럽네요, 여러분들. 아, 예. 네. 좀 강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요, 뭐, 우리. 제가 사랑하는 네 이신의 양. 네. 아유 막 갑자기 스토리가 무재미라는 거죠? 아, 예, 재미가 없네요. 예예 예, 저랑 결혼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 네.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네. 아이 코트님. 예 예. 주무시면 어떡해? 왜 그래요?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예 축하합니다. 네. 예. 뭐야? 코트님은 지금 솔로시죠? 예, 솔로입니다. 아, 연말인데 연말에 예, 예. 만드셔야죠? 예,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와 있는 BJ분 중에서도 솔로 BJ가 꽤 많으신데. 그래요? 혹시 예, 저 같은 개돼지를 좋아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마지막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코트님이 좋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도 과연 코트님이 좋으실지 그걸 먼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감 찼어. 네, 와, 1등급 도뉴. 네. 와, 좋습니다. 네. 저희 또 소개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대도님. 네, 저희 네. 또 우리 아영님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 아영님 진짜 오늘 엄청납니다. 네. 아영님, 오늘 또 네? 이런 복장, 네. 이거 누리신 바가 좀 있습니까? 아, 제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 원래도 그럼 방송에서 이런 거 보실 수 있나요? 네, 원래 조금 네.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IOE 시절에는 조금 코스튬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네, IOE요? 제가 일본? 처음에 닉네임이 IOE였거든요. 아~ 별명이 IOE? 네, IOE인데 사람들이 네. 아오이소라 동생이라고 야영이소라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아영으로 본명으로 바꿔서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네, 방송하고 조금 네. 조금 수위를 낮춰서 커스튬 방송을 안 해서 네. 최근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는지. 아, 요즘에는 그럼 조금 이렇게 수위를 올려서 하시나요? 조금 먹방데이 나간다 해서 네.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제가 집에 원래 자체가 많아요. 원래 옷 자체가 많아가지고 원래 이런 옷들이요? 네, 이런 옷들이 다들 막 어디에서 구했냐 하시는데 네. 인터넷에서 되게 구하기 쉽거든요. 아, 이걸 구하기 쉬워요? 네, 이것만 해도 2만 원대에서 사실 수 있어요. 오. 네. 뭐 이런 옷들도 구해왔으니까 지금 양옆에 네. 지금 네, 네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형님 죄송한데 지금 여기 큐카드 좀 주셔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 저희 문 가리고 있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와 고맙습니다. 아 안경 다시 껴야겠다. 네. 큐카드를 왜 떨구셨나요? 네. 아 이거 이제 떨어졌네요. 예. 자 우리 아 형님 옆에 또 네. 계시는데 채찍 들고 계시는 네. 우리 네. 은유님. 은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할로윈 데이 파티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팬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저 힘들어서 야. 얘기를 안 하고 나와가지고. 어? 그 팬분들이 굉장히 충격받으셨겠네요? 아, 네. 좀 평소랑 다른 모습이라 좀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와. 오늘 할로윈 파티라고 네. 또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충격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자, 진짜 이게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제 스타킹들을 이렇게 딱 신으셨는데. 네, 굉장히 스타킹 매니아거든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남성분들의 취향, 이 타입이 있거든요. 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효근님은 뭐 새신랑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성분의 어떤 스타킹이라든지. 저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신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신겨보려고요. 아 괜찮네 이거. 괜찮네. 나도 아까 전에 네,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오는데 오랜만에 스타킹을 신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줬는데. 아 윤댕님도 오늘 너무 예쁘게 입고. 아 그래요. 아니, 기회가 되면 대도님. 네. 근데 윤댕님 그냥 깜짝 인사하면 안 됩니까? 아 또 2부에. 2부에. 2부가 있으니까. 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비룡님은요. 오늘 네. 나오신 여성분들 중에 가장 저분의 코스튬의 풀에 너무 네. 마음에 든다. 저는 엊그저께 네. 아영님 즐겨찾기 했어요. 그 방송 다시 보기 들어갔는데 네. 가끔씩 저런 거 입으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업로드를 안 해놓더라고. 너무 아쉬워. 유튜브에도 전달 안 나와. 그래요. 이렇게 BJ들이 또 BJ의 팬입니다. 네. 네. 우리 람마님. 네. 우리 또 여기 오늘까지 나오셨으니까 보여주셔야죠. 람마님은 난 아까 오프닝 때 잘 못 봤어. 맞아요. 네. 그 람마님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시켜보고 싶어요. 워낙 뭐 천의 목소리라서. 맞습니다. 네. 람마님 오늘 한번 나오신 김에. 아, 갑작스레 이렇게 또 와. 야, 기가 막히다. 네. 어떤 그때 보니까 BJ 특공대 되게 좋아. 저 BJ 특공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저 BJ 특공대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또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시키니까. 네. 아, 또 이거 란생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뭐래. 아, 네, 그래요. 란생이. 아, 노잼. 네. 아, 노잼. 네. 지금 뭐냐, 뭐
대사가 그럼 뭐 딱히 없어요. 네. 그럼 VJ 특공대 한번 가보죠. 자, 붙이는 대로 그냥 홍대 무사 간다 붙이는 대로 다 되는 거죠.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슛. 여기도 분장, 저기도 분장. 대한민국은 할로윈 시대. 뭐 이러면서 뭐 갖다 붙이는 대로. 우리 또 평론가 코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냥 재밌었고요. 예, 하지만 저의 최민식 성대모사는 아무것도 안 최민식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예. 지금 시켜봐도 될까요? 아니,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런 씹새. 아. 아, 저 너무 아쉬운데. 죄송한데. 훈련수기라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목소리로요. 안성기 씨 성대모사 한번 가능한가요? 네. 날 쏘고 가라. 네. 날 쏘고 가라. 아, 좋다. 좋네요. 야, 이거. 아, 좋네요. 네. 자, 또 개인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희 먹방데이 BJ분들도 개인기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네. 아, 먹방데이 BJ분들 개인기 있습니까? 아, 예, 그럼요. 우선 뭐, 비룡 님. 네. 오늘 개인기 하나 가야죠. 아,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네. 아, 컨셉이 정은이 형이라. 네. 네. 아, 가지고 나온 게 총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요즘 다리 아프시라 그래가지고 지팡이 좀 들고 나왔어요. 아~ 네, 오늘 비춤 추겠습니다. 비춤. 비춤?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비춤이요? 네. 이거 사전에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 안 돼요. 아, 갑자기 너 혼자 왜 그래? 죄송합니다. 야, 우리 팀이야. 아, 맞다. 우리 팀이구나. 아, 뭐 레이니즘이요? 네, 레이니즘. 아, 진짜 노래 레이니즘 되나요? 아니,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라고? 네. 아니 지금 뭐 야 이게 지금 야 아니 먹방데이 BJ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비친소 쪽이에요 저는. 아 먹방데이 이제 안 불러주니까 비친소로 가려고. 네. 그쪽 가서 이제 비친소 가려면 일반 BJ로 내려갔다 다시 돼야 돼. 아, 먹방에서 남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신기하게 네. 베스트 BJ가 떨어졌던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머동님이 계세요. 아 머동님 야동 틀다가 떨어졌다고. 와 아, 야동까지는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틀었는데 거기서 야한 장면이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베스트 BJ를 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오, 네. 야, 그런 경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군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물론 할로윈이지만 우리 또 아프리카니까 나는 참 어이없게 일반 BJ로 떨어진 적이 있다 혹시 있나요? 나 원래 BJ. 예. 아 기다렸어요 우리가. 네. 마초맨 영상 있습니다. 마초맨 네. 영상 틀다가 떨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그 레리코 있었잖아요. 네. 레리코 유튜브 네. 거기서 또 떨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저작권 때문에 세 번인가 떨어졌어요. 아니 왜 레디코 영상을 찾는데 왜 떨어져요? 남은 되는데 저는 안 된다. 약간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정지도 먹고. 아 저 채팅창에 네. 운영자.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거 저 뭐야 저 처음에 베비에 잘렸었을 때는 네. 그때 이제 제가 잘못을 했었죠. 네. 이제 여자 팬분들을 이제 전화 데이트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 신체 부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 거기다 코트를 써달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여기 위쪽 윗가슴 쪽에다 이렇게 코트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운영자님께서 바로 네, 철퇴를 내리셨죠. 아~ 예. 평소에도 이렇게 운영자님께서 항상 주의 깊게 코트님 예, 예.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나요? 운영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지금 방금 운영자가 그 새끼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아, 그 새끼라고 그랬나요? 아, 네네.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저 운영자님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예, 예. 아, 제가 그 새끼라고 그랬나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저도 들었어요. 예, 예. 아,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우리 여성 BJ분들께 여쭤볼 텐데, 우리 또, 아영님이나, 네. 아영님은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뭐, 폴리스가 떴다든지. 와. 저는 네. 제가 실친들이랑 원래 방송을 했었는데, 네. 제가 게스트로 나갔다가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베프들이랑 네. 방송을 하는데 제 베프들은 진짜 뭐 정지도 먹고 뭐 폴리스 갔다가 갑자기 뭐 방종되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아니 그래서 아니 그게 좋다가 아니라 네. 아무리 섹시하게 입어도 좀 안 섹시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예쁘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너무 예쁘네요 오늘 그렇게 한번 왕눈 죽었어요. 네. 왕눈 죽었어요. 남만님 남만님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베프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되게,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대마시아야라는 영상으로 했는데 이게 여자 목소리로 남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네. 그 토크온 토크온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뭐냐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토크온 분위기가 원래 토크온 문화가 좀 그렇게 좀 딱 그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저 운영자님들이 조금 그 뭐냐 많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아. 말씀하셔가지고 좀 베스트 BJ 가기가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 토크온 속에 다른 일반 분들이 나오면 아,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네. 해서 아, 안 되는구나 해서 안 한 지 한 달 됐나? 한 달 됐는데 어떤 베스트 BJ가 네. 아, 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토크 평론가 코트님께서 네. 그런 여정 소리 뭐 아무튼 나, 그런 낚시 약간 그런 취향의 방송을 하면 저는 그렇게 좀 그런데 아. 다른 분들이 하면 다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좀 그랬어 좀 마음 그렇군요. 예, 좀 마음 네 지금 토크 평론가 코트님께서 이제 빨리 성대모사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래요 그래요. 아 네 또 이렇게 다양한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마님 네. 자꾸 관심 주세요. 유마님에게 이제 최고님이 이렇게 유마님한테 관심 안 줍니까? 아 귀신이잖아. 조용히 있으려고 아, 네. 머리수 채워야 되는 날 오늘 나온 건데 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윤만님 힘들게 오셨죠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오늘 네. 또 오랜만에 한번 개인기 한번 볼까요 우리 윤만님 개인기? 제 개인기요? 윤만님 개인기가 있어요? 네. 있잖아 아, 이 복장으로 좀 힘든가? 네 아 뭔가요? 네. 벗어요? 평소에 평소에 최고님한테 그렇게 많이 아니, 그렇게 개인기를 보여주셨나요? 개인기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아 그래요? 아, 네. 일단 첫 번째는 벗는 거였군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먹방데이 분들을 칭찬하자면 네. 통이 큽니다 우리 윤마양도 예전에 또 기부도 많이 하고 했었고요 네. 우리 벤츠님이 최근에 네. 몇백일 뭐 방송에 맞춰서 몇백만 원을 네. 그거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 몇백만 원을 뭐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제 입으로 굳이 말하긴 창피하고 그냥 네. 500일이라서 뭐 그냥 팬분들께 식사 대접하고 선물해드릴 그게 끝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아, 네, 네, 네.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팬분들한테 베풀었다. 아, 네, 가볍게. 아, 500만 원을. 네. 벤츠를 팔아서. 있나요? 아까 벤츠를 팔아서. 반지 팔아서. 아, 네, 반지 팔아서. 네. 저도 나중에. 네. 이제 저 정모 같은 가면은 네, 코트님. 시원하게 네. 김밥 나라에서 아, 김밥 우엉 김밥 우엉 김밥 100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예, 김밥 100줄, 나라에서 100줄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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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장난 아닌데. 네. 예, 김밥 나라 정모 한번 하겠습니다. 야, 김밥 나라 정모 코트님 팬분들 참 좋으시겠네요. 우리 벤츠님은 어디서 하셨나요? 저 대전에 JB표라고 인당 37,000원. 아, 인당 네. 예. 1인당? 1인당 김밥 한 줄이죠? 아, 네. 예, 깔끔하게. 네, 좋습니다. 혹시 코트님 보러 제주도에서 오면 한 20만원 쓰고, 네. 1000원어치 먹고 내려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가요? 재밌다. 재밌다. 야, 재밌다. 너 왜 그렇게 봤냐? 우리 토크 토론가 코트님께서, 네, 우리 최고님한테 네. 비아냥이겠죠. 아, 장난하냐, 저 친구.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BJ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 BJ분들의 또 우리 개인기가 있고, 네. 또 굉장히 또, 아, 손님이 오셨다고요? 아 누가 왔어요? 아, 저희 PD님께서 네. 특별한 분들이 아 오늘 저희 할로윈데이 아, BJ 파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들이 오 대단해 나 지금 몰랐어요 네. 아 이따가 오신다고? 네 아 대단합니다 아 난 봤어 얼굴 봤어 아 연예인 어? 네 아유 안 돼 안 돼 좋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전에 또 우리 BJ분들의 끼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어떤 끼가 있나요? 지금 봤을 때는 별로 끼가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을 위해서 네. 아니야 오늘을 위해서 네. 성대모사 뭐 댄스 이런 거 준비해온 분들이 아 그래요? 네. 우선 뭐 비친소 먼저 볼까요 혹시? 혹시 오늘 준비해서 우리 비친소 비친소 네. 중에 그러면 네. 우리 코트님 저는 맨 마지막에 해야죠 아, 예. 아 우리 예. 주인공은 또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럼 우리 아영님 아 형님 봐주세요 아 좀 이따가 자 근데 먹방데이 분들부터 보여주시죠 그러면 첫 번째는 네. BJ한테 저희 좀 가사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왜냐면 저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자 우리 먹방데이 먼저 한번 내가 이거 보여주겠다 벤츠 자 벤츠 갈까요? 자 벤츠 한번 나갑니다 야 아니 벤츠님이 무슨 또 장기자랑이 있어요? 준비 오신 게 또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자 앞으로 나가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나오셨어요 저요? 네. 아, 뭐. 와 이명박이다 아우, 이명박이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뭐 신나는 노래 하나만 좀 틀어줄 수 있나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코트님을 위해서 신나는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벤츠님이죠. 선생님이 나 먹으라고 하는데. 네. 그러지 마요. 자,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아, 네, 이게 바로 콤비추. 아, 콤비추. 오빠라. 오, 이 종류실력이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에이. 이 선비 속에 들어있는 또 이 복근! 여보세요? 아니 벗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 437초로 선비 스크립션을 보고 계세요 네 선비 네. 어동 댄스를 지금 선비가 추고 있죠? 네. 자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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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요? 뭐하는거야? 왜 그래? 토크 평론가 아, 죄송합니다. 자, 우리 먹방데이의 벤츠님
도진이었습니다. 네. 야, 불타는 정치일 수 없죠. 우리 도진님, 아까부터 우리 도도하게 네. 와 오늘 특히나 저 엄청난 각서를 보고 싶다면서 채팅창이 아우성인데요. 네. 도진님, 네. 오늘 뭔가 보여주셔야죠. 준비하셨나요? 웨이브 네. 댄스? 네? 웨이브 댄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진님도 한번 장기자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댄스 준비되어 있어요. 자, 자. 네, 저희 먹방대의 벤츠님의 맞서는 네. 그리고 또 비친소 우리 도진님의 야. 섹시한 야. 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프레이트 오지네요, 정말. 아, 오지네요. 네, 바프레이트 정말 오집니다. 네, 오늘 평가가 무척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네. 신나는 거 아무나. 네, 신나는 아무나. 음악 주세요. 아우! 오늘 의상이 야 의상 야 아이고 저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와 좋네 네, 좋네 나왔습니다. 우리 토크 평론가 코트님 이거 예, 예,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아주 좋았고요. 아, 네 가터벨트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예. 저희 BJ 분들의 이제 끼를 봤는데 네. 아, 이쯤에서 야 진짜 이런 날이 또 오네요. 우리 BJ 분들의 파티 할로윈 파티를 위해 네. 축하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자 그분들 오, 연예인이다! 와우! 자, 아니, 잠시만요. 어디요? 아, 이게 뭔가요? 네. 아, 저 CD. 아, CD. 네. 안녕하세요. 아, 세 분이 음반 내신 거예요? 유행이라고? 네. 지금 마이크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네. 마이크 없어요, 저희? 네. 자, 이분들에게 저 간이 핸드마이크라도 하나 있으시면. 네, 그러게요. 저희도 없어, 우리? 아니, 너무 울리네. 저기 그 펜 좀 주시면 안 돼요. 전화번호 적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서 네. 저희가 많이 준비를 못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수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식적으로 여러분 앨범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이버 검색어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 빨리 검색해주세요. 네. 네. 네이버 검색. 최근 씨가 여기 있으니까 메인 MC. 이걸 뭐라고 검색해야 돼? 메인 MC. 선배님 죄송합니다. 메인 MC. 평소에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거의 뭐 그 신동엽 유재석 방송에서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너무. 박희순 씨. 네. 얼마 전에 제가 여자친구랑 가서 라디오 들으면서 가다가 네.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네. 박희순 씨라고 하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상하다 박희순 씨 아닌 것 같더니 했더니 막 여자친구는 맞다 그러고 그 라디오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라디오만 하고 싶어요. 아, 네. 아니 실내에서 그렇게 까만 속으로 쓸 수 없어요. 네 그러게요. 아 그래도 예.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금요일 날 네. 불금에 나와가지고 네. 어플리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세 분이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어서. 네. 아니야. 근데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계시고 막 같이 막 놀고 막 이러는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네. 놀면 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춤도 추고 이렇게 저희 노래도 하고 이런 네. 네. 막상 와보니까 많이 다치신 분이 많아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누가 입을 찢어놨어요. 네. 길바닥에서 아스팔트 고신님의 주사한테 맞고 가시죠. 네. 네. 어디 긁혔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저 혹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최근에 공개한 앨범의 타이틀곡이 나이타. 네. 뭐 돈타, 니타, 네타, 나이타. 나이타. 네. 저희가 뭐 한 소절이라도 1절 정도라도 저희가 그 중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 맞춰주시면 네. 잠깐 댄스는 안 하거든요. 댄스가 아니라 뭐 저희가 노래 틀어주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맞춰주세요. 아 근데 너희 저희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연예인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되나요? 마이크 드릴까요? 한번. 네. 마이크 들리나요? 립싱크로 한번 해볼게요. 립싱크로. 네, 네. 립싱크로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AR을 저희가. AR을 어디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여기가 무대라 생각해서. 중앙으로 네. 오시면 됩니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세 분. 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우리 그.
지금 청취자분들은 네. 이런 저를 이 형, 시청 형, 시청자 시청자 보이잖아. 맞아요. 라디오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이런 여기 DJ 분들을 실제로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봐요 DJ. 어떤 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네, 솔직하게. 자, 이 중에서 톡으로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아, 네, 톡으로 네, 톡으로 남겨주신다고. 네. 네. 네, 그러면은 자리를 모시고 우리 김박순의 축하 축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그게 올려주세요. 네. 다니엘이 같아. 네. 김인호 씨 잘 생겼어요. 김인석 씨. 아 김인석 씨.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호. 아 밖에서. 오호. 아 바꾸 바꾸 윤성호. 예! 후! 나온다! 아! 귀엽다! 후! 후! 야, 센스네요! 좋다, 좋다! 네. 미안해요. 아, 너희가 또 이게 또 생방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무대는요. 네.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본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네. 무대를 서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처음이네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생방이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돼요. 아니, 무슨 연예인분들은 벌써 아니에요. 아, 여기가 아프리카 네. 집이거든. 약간 양아치. 문화도 수공해야 돼. 아, 양아치. 아, 잠시만. 아, 그래도. 네. 아, 그래도 나오셨는데. 네. 저희 수많은. 야,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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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많은 또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 우리도 여기는 BJ분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우리 또 많이 또 BJ를 사랑해주시는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께 우리 또 김민석씨, 박혜순씨, 윤성원씨가 평소에 아프리카 TV 뭐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 한마디 또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 아프리카 TV라는 매체 자체에도 이 새로운 그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방송계 프로 낮추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아프리카 TV를 자주 보고 있는데 BJ분들 가운데 능력 있고 끼가 많고 재주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공중파까지도 넘어오셔서 장악하는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저희는 또 인터넷 방송이 하는 거고 또 연예인분들도 조만간에 요분들 모시고 네. 프로그램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김인석 씨 속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저희는 들은 딱,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까요. 기획을 하는 얘기가 저는 솔솔 들립니다. 아, 네. 이제 공중파로 넘으시고 저희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니, 너무 막간에 하죠. 아유, 아닙니다. 저희는 딱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이고. 네. 아, 그래 이제 어쨌든 진짜 가셔야 돼가지고요. 네. 혹시 이제 앨범 활동 계획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럼 저희 그냥 이렇게 가면 좀 섭섭하니까. 네. 그 네이버 네. 검색어 1위는 한번 만들어주세요. 김박순. 김박순. 한번 만들어주세요. 김박순. 네. 돈도 한번 그렇게 와서 잠깐. 그러니까. 돈 안 받는 거 있어? 돈 안 받는 거. 야, 일수야지. 1위라도 좀 집어넣어. 미안해요. 제가 제 돈 드릴게요. 이제 알아서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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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서 많이 함께 하도록 하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함께 네. 예. 하셔도 네. 네. 무관하지만 아니에요. 죄송해가지고. 네. 11시에 나 혼자 산다 봐야 돼가지고. 나 혼자 산다를 봐야 되는 스케줄. 네. 아, 그리고 저희는 네. CD 나눠드렸잖아요. 네네. 꼭 각자 방송에서 좀 많이 좀. 한 번씩 틀어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와주셨습니다. 투구해주신 김박순! 예! 네이버 예. 김박순 검색해주세요! 네. 자, 대도님. 네.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정말 몰랐거든요. 네. 여기 없었던 건데 이거 최군 씨가 섭외하신 건가요? 네, 죄송하네요. 선배님! 네. 죄송해요 선배님. 네. 저는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아, 네. 공채인데 큰일 났네 이제. 아, 약간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네. 네. 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와주시니까 고맙네요. 네. 자 이렇게 네.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BJ 할로윈 파티로 넘어가야죠. 네.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우리 또 가요평론가 또 우리 코트님께서 네. 아까 그 음악을 듣고 김박수 한번 또 듣고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인상 있게 들었습니다. 네. 예, 나이타.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잘 들었고요. 네. 예, 이거는 재방송에서 네. 안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트님께서 역시 무서운 게 먹어버리겠습니다. 네, 무서운 게 없으신 분이에요. 제대로 네. 평가해요. 어떻게 CD를 드시네요. 네. 네. 자, 저희 이제 먹방데이랑 또 비치스의 콜라보레이션인데 네. 저희 먹방데이가 제가 이제 진행한 지도 한 1년이 됐거든요. 네. 하면서 참 이런 부분은 되게 재밌고 이런 부분은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오신 BJ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먹방데이 BJ분들에게 다들 경험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정말 이런 건 힘들더라 이런 건 재밌더라 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뭐 곰돌님이 오늘 좀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원래 네. 컨셉이 말이 네. 없는 컨셉이라 네. 왜 없나요? 말하면 춤추래요. 아, 주로 몸으로 보여주시는 네. 네.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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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그럼 좀 이따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볼까요? 정우대 두 비룡이가 레이니즘을 추면 같이 추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바로 비룡님과 우리 춤추는 곰돌님의 레이니즈 아, 네. 한번 저희 먹방대 개인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 자 앞으로 보실게요. 얼마 나오네. 앞으로 보실게요. 야. 앞으로 좋습니다. 우리는 춤으로 가야 돼 먹방대. 네. 어 좋다. 형. 나 진짜 안 보여. 음악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자 파이팅. 자 먹방대 파이팅. 파이팅. 네. 형. 아. 이 세상이 누가 이렇게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춤을 추겠습니까? 이 곰돌님이 또 생일 축하로 먼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댄스 네 형 자, 하자 반응이 정말 안 좋죠? 네. 아니 형 좀 춤추는 겁니다 네. 하 와 감사합니다 와 바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와. 잘해 안무 거 맞아요? 맞아 맞아 잘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와요. 아, 또 우리 진짜 이런 거 춤평론가 코트님께서 화가 되네요. 우리 춤평론가 코중권 코중권 들어가라고. 네. 예예예. 예, 예. 이 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 저기 저 네. 국방위원장 네. 예 그 갔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김대중. 아 김대중. 아 아니. 예. 네. 예. 그런 말씀은 또 정치적인 네. 말씀은. 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네. 대통령님. 네. 네. 네 거기까지. 자 저희 먹방대 개인기를 네. 봤는데 우리 비친서도 좀 보여주셔야죠. 네 우리 비친서는 또 엄청난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여러분들 남자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또 아형님 우리 아형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형님을 개인기 한번 볼게요. 아형님 네. 또 한번 춤 한번 화끈하게 보여주셔야죠. 네. 그냥 여자분들 다 같이 춰요. 좋아요. 우리 도진님과 은유님 혹시 같이 추셔도 되겠습니까? 네. 진짜 네. 우리 또 춤평론가 코트님께서 또 매섭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네. 자 앞으로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셔도 됩니다. 네. 가운데로요? 와 이거 거의 뭐 아이돌 같네요. 아 비주얼이 뭐 비주얼이 뭐 유마 네 유마시 나 네. 아 나 네. 음악 뭐 틀어드릴까요? 아 버블 아 근데 저밖에 모르지 않아 네 자 가볼게요. 네 됐습니다. 좋다. 아 벗어야겠다. 아우 이거 벗고 하이힐을 벗고 아, 하이힐을 다시 신고 갑자기 키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엘리베이터 탄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자 좋습니다. 네. 와 좋다. 아영씨 한영씨 가보죠. 자 아영씨고 자 아영씨 바톤터치 옆으로 보내줄게요. 자 누구한테? 우리 도재님께 도재님 인사드릴게요. 와 지금 버, 관광버스 춤을 지금 관광버스 춤을 네. 하! 버블 버블 팝 팝! 아 우리 은유님! 은유님! 우리 청춘은 여 교수! 예! 아 여기서의 은밀한 비밀! 야 좋아요! 네! 아 네! 여기까지! 아, 아 좋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썩 잘 추진 못했는데 네. 우리 또 춤평론가 코트님 말씀 듣고 지나가야죠. 네. 아, 잘 봤습니다. 네. 잘 봤는데 별풍선이 안 터지네요. 저기 저쪽에 지금 화면 전체를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쏘면 낭비되는 별풍선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코트님. 예예. 예. 코트님.
코트님도 오늘 준비한 게 있긴 있죠? 저요? 예. 예, 저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예. 아, 이쯤에서 그러면 비친소의 히든카드로 한번. 네, 오. 아껴둘까요? 아니면 지금 볼까요? 대도. 지금 볼까요? 지금요? 네, 네. 다들 하셨나요? 네네, 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제가 그 반주 준비됐나요? 네, 반주 준비됐습니다. 예, 예, 예. 포맨의 베이비 베이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기, 아기. 네. 그러면 뭐 준비 따로 필요하신가요? 예, MR 깔아주시면 네. 바로. 나가시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앉아서 부를 수 네. 있습니다. 항상 앉아서 부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아, 신경 쓰지 마시고. 아, 그렇죠.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부르니까.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리 일지 네. 한번 가자, 네. 코트야. 어? 어. 이유를 몰랐어. 왠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난 이후로 나 변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말이야. 이 노래 들리니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오정만 오 베이베 야 너무 듣고 싶어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보시죠. 어. 계속 하나요? 네 그럼요 이렇게 되면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마냥 웃기만 해 이런 아, 내가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또 여기 앞에서 여기까지만 아, 하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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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코트님이었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잊고 계셨나요? 저희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시간 투표를 통해서 어떤 분이 베스트고 어떤 분이 워스트인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1등은 1등이고요. 네. 어, 꼴등팀은 또 이렇게 벌칙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벌칙이 뭔가요? 벌칙이 말이죠. 네.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네. 저희가 캠코더를 열어드릴 거예요. 홍대를 이 코스프레 그대로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셀카 한 10장 찍어 오기로. 아, 이 코스프레로요? 아, 이 코스프레 그대로. 아, 우리 네. 여자분들 추우실 텐데, 강에 걸리는데. 난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안 돼요. 아, 우리 또. 예, 예. 네. 잠시 후에 방송 네. 투표 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100분께 큐표 30일치를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어허. 뭐 이거는 뭐 꿈꾸고 깔먹고입니다.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신랑이죠? 네, 네 효글님. 네. 네. 입이 찢어져는 있는데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코스프레면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할 틈을 안 주셔갖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최근에 또 경상을 한 게 이제 또 신혼집을 예. 장만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큰 돈 들여서 네. 들여서 샀습니다. 아, 샀다고요? 예. 전세가 아니라? 아, 샀죠. 와. 그거 얘기해도 되나? 집값 좀 올라간 거? 그 산 지 두 달 만에 네. 4천 올랐어요. 와. 와~ 네. 집값이. 와~ 아니, 이게 왜, 우리 이게 왜, 이거 박수를 치면. 아, 박수 쳐주셔야 돼요. 부동산 보인다, 네.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거.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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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네. 나 최근에 35만 개 박수 쳤어. 아. 다른 BJ의 행복은 저의 행복이에요. 아, 우리 BJ분들은 네. 그런 겁니다. 예. 네. 어서 너무 축하드리고. 네. 아,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BJ 활동은 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줄어드나요? 글쎄요, 저는 뭐 계속 할 생각인데, 네. 이제 와이프들 이제 신에는 네. 아마 방송을 그만두지 않을까. 아, 아우, 본인이 다 먹여 살리시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네. 아니, 신혜 형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온게임도 또 그렇고 지상파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만두고 네. 이제 집에서? 네,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네. 내조를 좀 시키려고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네. 여자친구가 네. 또 BJ니까 네. 그만두라는 것보다는 또 본인이 또 하고 싶은 방송을 또 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네. 반반이더라고요. 네. 마음이. 마음이. 네, 그래서 네, 좀 억지로는 하긴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취미적으로 네. 네, 자유롭게. 네. 대단하다. 힘들면 다 시켜야죠. 되게 능력 있는 게 네. 그러면 내가 신의 양 벌 만큼까지 내가 다 벌겠다 이런 거잖아요. 두 배로. 두 배로 뛰어다녀야죠, 뭐. 아, 네. 아, 너 많이 까야겠다, 너. 알겠습니다. 자, 아, 그래요. 대도님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지만, 이제 공개 연애를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공개연애 하기 전과 공개연애 이제 발표하기 전과 후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네. 여자친구가 많이 달라졌죠. 여자친구가 이제 네. 그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네. 지금 뭐 거의 뭐 아 그래도 그런 거에 중요한 좀, 거는 네, 그게 네. 아니라 네. 제 여자친구는 이제 방송이 좋아서 이제 하고 이제 충분히 네.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좀 더 즐기면서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돈과 이런 거는 무관하게 본인이 이제 즐겁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더라고요. 공개연애.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방송해라.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코트님도 사실 공개연애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공개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얘기를 지금. 아, 하지 마. 아니, 코트님 뭐 마음 아프신 건가요? 공개연애잖아요. 공개연애. 좋은 거. 공개연애는 네.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되도록. 그거를 이제 좀 비밀로 연애를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저도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네 고통받고 있군요. 나 예. 저는 근데 우리 대돈이 궁금한 게. 네. 정리 잘 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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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게 네. 유교 논리가 무너지니까. 네. 우리 람마님이 비친소도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네. 워낙 남녀 성대모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좀 많이 있었어요. 네. 혹시 뭐 저 좀 성인적 취향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도 많았는데 이제 좀 낫습니다. 좀 처음엔 좀 아니라고 나 완전 남자라고 좀 그런 이미지로 가려고 했으나 좀 네.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니까. 아 람마님이 근데 지금 태권도 학과시잖아요, 그죠? 아 네. 그냥 상태이긴 그죠, 하지만. 그죠. 하여튼 그래도 완전히 남자답고. 용인대학교. 네, 그것도 용인대학교. 어, 그래요? 그러면 제 사촌 동생이 용인대학교 학기도 학과였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1, 2학년 때는 거의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태권도 과는 아니고 네. 그 뭐냐 거기 안에서 용인대 안에서 태권도를 전공으로 무도학과에서 네. 그래서. 네, 아,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그 540도 돌려차기 이런 거 가능합니까? 이복장 아, 옆차기 정도. 네. 아 이거 특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나오세요. 야하. 그래요. 라마님 좀 멋진 모습. 시저스키. 네. 이복장. 아 네. 아니 뭐 그냥 쉬운 거라도 간단한 동작이라도. 간단한 네. 거 그러면은 네. 제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메라를 이쪽으로. 네. 네. 외발턴!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복장이라가지고 좀 흠이 안 나오긴 한데. 여자분들 괜찮으신 거죠? 네, 네. 좋아요. 네. 공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애매하면 비룡 얼굴에 해도 돼요. 아, 맞을 준비 되어있어요. 까세요, 그냥 김정은이니까. 부산까지 날려보내세요.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야, 이거 신기하다. 오! 야! 애매하긴 한데. 아, 네. 오, 그리고 또 근육도 또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나름 그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살쪄가지고, 아, 살이에요. 살이었구나. 살 많이 쪄가지고 지금. 방금 저 동작 아영 씨 혹시 똑같이 가능하신가요? 네. 아영 씨 시도라도 안 되나? 안 됩니다. 아, 지금 큰일 나고 지금 이경건 씨 여기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코트가? 방금 아니. 우리 태권도 평론가 네. 우리 코트님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굉장히 잘 봤고요. 네. 예. 어, 방송에서는 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네. 어.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저랑 이제 2MC를 많이 했던 제 옆에 네. 윤기신 양이 계시는데 네. 오늘 어느 때보다 조금 말씀이 없으셔서. 네. 왜 말이 없는 거예요, 이만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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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편한 마음으로 게스트 나왔을 때는 좀 편하게 있어보려고. 뭐. 네. 아, 그럼 개인기 한번 하자. 뭐? 개인기 한번 하자. 개인기 또 어떤 거, 또 준비된 테니까. 최근에 뭐 개발한 곳이 네. 있습니까? 아, 너무 어우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대돈님. 네. 저희 얼마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피디님께서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라.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응. 어, 그냥 뭐 자유롭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더 털까요? 아니, 그냥 이제 이 정도에서 그만둬도 되고. 네.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어, 아야, 형이, 아, 네. 형이 메인이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중파 개그맨이 여기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공중파 잘린 지가 언제 잘렸어요? 어, 잘렸어. 아, 미안해요. 몰라. 고라고라 저 잘렸죠? 네. 예. 잘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가리시는 거예요? 아, 창피해서요. 아, 그렇게 할 때 죄송합니다. 어, 좀 몰랐네요. 네. 자, 저희 어떻게 투표 마무리 갈까요? 자, 그럼 베스트 드레스, 워스트 드레스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요거 지는 팀은 홍대 바깥으로 요 복장 그대로 나가서 네. 미션을 수행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와. 지는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나가야 되나요? 네, 팀으로 나갑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팀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한
맞나요? 마감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어, 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도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결과. 저는 아무래도 저희 쪽을 나가게 일부러 투표를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좀 있어요. 어떤 누구 때문에? 이 여자분들도 네. 계시고. 네. 네. 아, 네. 아무래도 근데 시청자분들이 봤을 땐 빚진서가 나가는 게 낫다. 우리는 나가면 비신의 네. 김정은 선비의. 아니, 아니 김정은 코스프레도 굉장히 좋거든요. 나가면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네. 나가면 네. 너무 다 아름다우시니까 네.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난리 나지. 전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아, 저는 아까 전에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 네. 다 피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엘리베이터 타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네. 그 여자들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부러웠어요. 예, 저는 서 있으니까 왜 돼지 새끼 한 명 이쪽에 있나. 예. 야 태훈아 공식 방송이야. 돼지 새끼 안 되나요? 야 공식이잖아. 아,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돼지 자석. 알았어. 돼지 자석으로. 자, 슬슬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저희 마무리 됐죠? 예. 네. 저희 아까 우리 춤추는 곰돌님 영상, 아, 춤을 추는 걸 보다가 저희가 시간이 돼서 끊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보여줄 게 남았는데 저희가 끊었었다고. 아, 정말요? 예. 네. 네. 아니, 뭐 얘한테만 하려니까 끊어져서 다음 2부에 아, 추가 되나요? 다음 2부. 아, 저희 이제 끝났어요. 아,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아, 뭐, 으르렁이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으르렁. 아, 근데 지금 저거 읽어야 돼요. 대두님 안내가 나왔네요. 네. 네. 11월부터는 매주 일요일에 공식 방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공식 방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먹방 데이트 두 번. 네. 비치도는 원래 두 번이죠? 먹방 데이 두 번이야? 아닌가요? 아, 뭐 먹방 데이 두 번. 뭐 두 번 다 내가 MC 하는 거예요? 그거 아직 아니, 몰라?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아, 본인은 굉장히 위험해. 아, 아니 나 아, 슬슬 자리 있어요. 잃어요, 나 지금. 네. 야, 이거 비교가 될 수 있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큰일이네요. 나 그냥 모르겠다. 네. 좋습니다. 자, 코트님. 예, 예. 혹시 공식 방송 중에 노래하는 방송이 있다면 MC 제이 혹시 아프리카에서 들어왔다? 예, 예. 혹시 하실 의향? 아, 그럼 강하죠. 네? 예, 강한다고. 강한. 아, 그냥 한다고? 예. 네. 잘 안 들리나봐요? 네, 아, 네, 잘 안. 강합니다! 강해요! 날 쏘아라! 이거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형님,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결과 발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네. 아, 투표 결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자, 투표 결과가 네. 아, 집계 중이라고 합니다. 아, 아직 집계 중이라고요? 이거 뭐 집계가 나올 텐데 뭘 또 집계를 따로 하고 있나요? 이거 그냥 이거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투표 결과 눌러주세요. 네. 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네. 이야, 지금 순간적인 일시적인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구만. 일시적인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아하! 결과 베스트 드레서는 코트님으로 결정이 났어요. 몇 퍼센트죠? 죄송한데? 압도적인 투표수인데요. 몇 프로인가요?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49% 정도인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자, 네, 와. 자, 공식적으로 한번 발표를 해야겠지만, 네. 뭐, 퍼센트까지 발표하기 전에, 네. 빛인소가 오늘 워스트! 베스트 브레스를 뽑은 거였거든요. 저 베스트예요? 네, 베스트입니다. 네. 자, 워스트. 아, 그래? 워스트. 아, 그래요? 워스트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누구예요? 투표수가 그러면? 적은 사람이겠죠. 네. 야, 태훈아 미안해. 자, 지금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군가요? 자, 우리 제작진이 저. 아이고, 이런. 아, 저 글이 안 보였어. 벤츠 님. 아. 아, 표 나오긴 나왔네. 굉장히 미안하네요, 벤츠 앞에. 개인적으로. 지금 이 공식 방송까지 꼭 저렇게 선비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작았나 보네요. 아니 사실은 벤츠가 원래 네. 이명박 그 저 대통령이 예, 네. 그 저기를 코스프레를 준비했었는데 네. 제가 보고 나서 너는 생긴 것만 닮았지 이게 뭐 성대모사든지 이런 거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비 복장 야 이게 더 낫다 네. 이거에서 에헴 한번 보여주면 애들 빵 터질 거 했는데 네. 지금 망했어요. 저 때문에 망했는데 결국은 코트님께서 예. 지도하셨는데 예예 예, 예. 망했다 이거군요. 예예 예, 예. 벤츠님 시청자분들에게 벤츠님 팬분들한테 예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하고 네. 근데 어쩌겠습니까. 예 벌칙 수행해야죠.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먹방데이 팀이 벌칙을 수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와 저희가 뭐 예. 모니터로 볼 수 있는데 혹시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하루님. 네. 제가 우연치 않게 오늘 나왔는데 네. 먹방대에 나오실 때 다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떤 걱정이죠?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든가 네. 굉장히 조용히 하든가 네. BJ 여러분 조용히 하신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항상 알아두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네. 노잼이 오래 갑니다. 네. 네, 굉장히 노잼이 오래 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데는 다른 거고, 예. 네, 열심히 하시면. 본인만 노잼이신 것 같아요. 다 좋아하시니까요. 네, 가만히 계시면, 네, 가만히 계시면 안 좋으니까. 네, 많이 말씀도 하셔야겠죠. 네. 네.
다 노잼이면 진행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들어요. 네.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벌칙 수행을 하러 나가는 걸로 하고요. 2부에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게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자, 여러분들 방송 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부에는 또 간단하게 디프리 또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프리 네.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뭐 여기서 마무리를 칠까요? 네? 아, 캠코더는 재방송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제작진 분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나 이거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직접 들고 가시나요? 어, 저희가 예, 직접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여기서 그러면 마치는 걸로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먹방데이! 네. 네. 제가 할까요? 네. 비친서! 꼬라마니! 할로윈 파티! 네. 네. 아, 시끄럽다 이거 안쪽은. 아, 좋은 문화 좀 하자. 아, 이게 뭐냐? 애기들 보면 이게 아, 우리 어. 촬영 중이야. 촬영 중이야. 뭐예요? 우리 펜즈 선생. 그때 가면 안 된대. 원피스 찾으시오. 여기로 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자꾸 저만 찍지 마세요. 아, 갖고 싶다. 와, 진짜 시끄러워. 오, 귀엽네. 이런 거 얼마야? 얼마? 왔어요? 왜 이렇게 정색하고 그래요? 저 흑자예요. 네, 그래요. 뭐예요, 근데 이거? 이거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뭐 아프리카 막 그런 거예요? 저기다도 한번 찍어주세요. 아, 여기서? 아니, 저기다도 못 보여. 하나, 둘, 셋. 오, 할로윈이 아닌데 이게 벌써 나왔어요, 근데.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아,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어, 인기 너무 많아. 캡틴 아프리카입니다. 캡틴 아프리카? 아, 뭐랄까, 뻘쭘하네요. 야, 우리 오늘 왜 이렇게 못한 거야? 아, 미치겠네. 야, 근데 왜 우리가 못한 건 아니야? 우리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어? 미안해, 오빠.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다.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다. 나 간호사 복장 입을걸. 나 너 이제 알고 하는 거야? 최군형 아니야? 어, 어. 맞죠, 맞죠. 방송 자주 봐요, 형. 아, 진짜? 예. 네. 아, 이거 형 방송이에요? 예, 네, 오늘 미션, 오늘 먹방대 미션. 아, 우와. 어, 짱이에요. 들어갑시다. 신분 찾았네. 펜츄. 어, 펜.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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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어? 비룡! 어, 씨발, 감사합니다. 팔 왜 이렇게 쪘어요? 아, 뭐야? 네, 동물이 진화해. 어, 진짜 신기하네. 여기는 직소. 10 people. Please. Please. Selfie? 오케이, 카메라, 카메라. 지금 흥정 중이야? 예, 이거 셀럽폰. 흥정 중?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스 캐스팅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아, 오케이. 스마트 TV.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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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캡처. 캡처, 캡처, 캡처. 아, 스크린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Look at that. Yeah, look at, look at. Look at this. Thank you. Thank you. 이거 지금 왁자리 떨어졌는데 나갔는데 뭐 그냥 비리비리 해요. 지금. 이거 우리 한번 나가서, 야, 자. 우리 한번 나갈까요? 어? 우리 요 앞에, 요 앞에 한, 요 사거리까지 한 번. 네, 아, 요. 미션 나가 같이 나가서 뭐, 성대모사 보여주면 되는 거죠. 어, 이거. 그러니까,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앞에 사거리까지만 싹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좋대요. 와. 우리 한번 나갔다 올까요? 네. 네? 좀 이따가 이거 먹고, 유튜브 네. 해주세요. 네. 술 좀 마실게요. 네. 자, 2부가 또 이렇게 지우세도 모르게. 근데 술 드세요. 네, 술이에요. 아, 이것도 술이에요? 19금 방송이라니까요. 아, 19금. 네. 아니, 이거
오렌지 주스인 줄 알았어. 아, 고맙습니다. 아, 미안해요. 네. 술이에요. 오렌지 주스인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얘? 마이크가 여기 있는 거. 여기. 네, 다. 이 마이크 안 건드리기만 조심해 주세요. 술 많이 드세요. 오. 이게 숟가락 약간. 치킨인가, 이거? 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세다. 네. 이거 세다. 아. 역시 이천수 팀이 우월했어. 어, 맞아요. 우리 우월했어요. 여자가 많아서. 우리 오케이 세 분도 오늘 남만님도 오고. 나 지금 방송 네. 온 된 거예요? 아, 지금 방송 온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또 이렇게 하시면은 또 네. 너무 또 막장 분들이 또 그쪽 방송에 갈까봐 좀 걱정돼서. 아, 근데 네. 뭐. 막장도 환영합니다. 아, 이미 뭐 멘탈갑인데요? 아, 멘탈러 하는 거죠? 우리 안마님 오늘 내가 아까 말 제대로 못 시켰는데 미안해요. 아니, 저를 말 한마디도 안 거시는 아, 미안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네. 시키려다가 그쪽에서 갑자기 또 맞아, 넘어가면 맞아. 또 이게 할 수가 없어서 준비된 건 많은데 네, 맞아요. 맞아. 우리님 계속 아, 내가 방송에서 춤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2부가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 본 적도 없고 네. 춤을 춰본 적도 없는데 오늘 별걸 다 해보네요. 원래 평소에는 어떻게 방송하시나요? 그냥 전형적인 안중댕이 DJ였는데 막 개그도 하고 그러는데 개그 하나 해보세요. 개그요? 네. 그럼 제가 야노시오 성대모사 야노시오 야노시오가 누군데요? 그 사랑이 최사랑 아 어머니? 네 어머니. 제가 그럼 마이콜 이럴 테니까 네. 하이!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이콜 하이 대단해. 이거 어떻게 반응해줘야 돼? 야, 아니,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야 아니 이게 원래 이거 반응이 좀 죄송합니다. 난 처음에 야노시오라고 해서 야동 네. 배우신가 했는데 미안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게 근데 진짜 네. 팬들이 잘한다 잘한다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아 진짜 진짜 난 잘한다 진짜, 생각했는데 어,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실생활에서 친구한테 써보니까 아. 진짜 쌍욕을 쌍욕을 아, 나도 맨날 방송에서 혼방 중계방 추천 추천 이런 노래 부르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아우 잘한다 잘한다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지 티모 성대모사를 개발을 했었는데 티모 성대모사? 티모랑 가오나시 네. 있잖아요. 그 생가치로 네 알아요. 어, 방송에서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어, 아 형이 너무 잘한다 이걸 친구랑 들어봅시다. 아, 들어봐요. 네. 잠깐 우리 왜? 듣고 결정할게요. 네, 티모? 네 티모 둘셋넷. 어 잘하시네요. 아 귀엽네. 잠시만. 아 귀여운데. 나 잠시만. 아니 티 아. 티모데이 아니다 뭐. 아 해보세요. 아. 용기가 중요해요. 아 이거 방송에서 되게 잘 안 되는데. 똑같아 똑같은 점. 티모데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야. 역시. 우리 남만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티모데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 그 누구죠? 그 누구죠? 나이든 티모. 아 나이든 티모. 나이든 티모. 티모가 나이든. 와. 이 시청자가 어 팬들이 BJ를 버려다. 잘한다 이러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우리 교수님은 자꾸 말 안 하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세요. 진짜 교수님처럼 볼게요. 아니 목소리가 박하선이 똑같아요. 진짜. 이것도. 이미지도 박하선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미지. 저도 그런 거 막 다 잘한다 해서 그런 거지. 어, 언니 짧게 1인 2역 성대모사. 1인 2역 여기. 방송 콘텐츠로 1인 2역. 1인 2역을 해요? 연기를 아 근데 요즘엔 네. 잘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하 괜찮으세요. 자신감? 네. 아. 우리 채팅 좀 보여주세요. 채팅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채팅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미션도 받고 우리가 또 아프리카 BJ니까 또 채팅 보면서 해야 또 이게 여기 이거 말이죠. 네, 그죠? 이거는 이것도 맛있네. 이거 오랜만에 먹네요. 이거 아. 옥수수 콘칩 이거 뭐? 윤댕님 어디 가는 거야? 어 맞아. 어디 갔지? 어 윤댕님 실물이 여자친구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야, 너 뭐하니? 여자친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잠깐 앉아 있어. 잠깐 앉아 있다 가세요. 네. 빨리 잡아. 이거 먹을 거 안 먹을 거예요? 네, 아. 큰일 났는데. 딱이죠. 네. 아. 많이 드세요. 저는 차
차 운전하면서 나게 좀이라니요. 네. 왜 반말하세요? 아, 평소에 친하세요? 네, 원래 친구여서. 아, 진짜 이렇게. 친구였더라고요? 네. 친구 진짜 친구였더라고요. 오, 아 정말 친구? 네, 원래 친구. 네. 아, 네, 오셨어요. 와. 네, 방송 중이에요. 재밌었나요? 어땠어요? 저희가 영상을 제대로 못 봐서 재밌었습니다. 네. 햄버거 먹고 왔습니다. 아, 햄버거 먹고 왔어요. 와. 네. 우리도 한번 나갔다 올까요? 저요? 네. 여기 있는 거 들고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어제 고블린님 나갔다 와도 되죠?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걸 그대로 해. 네. 머리. 네. 누가 제일 인기 많았나요? 우리 코트님. 아, 소장님. 유일하게 홍일점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최군님 왜 안 오시나요? 나 지금 여기 있어요. 아, 네네네. 아, 왜 오세요? 코트는요? 아, 코트님은 이제 먼저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먼저 가셨어요. 예? 네.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여기까지. 아, 저기 계세요. 아, 네, 쉬고 계세요. 네. 일로 안 오실 거예요? 아, 네. 일을 좀 이따 오실 거죠?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오실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쓰고 있어요. 안 써도 돼요. 근데 안 쓰셔도 되는데. 네. 이제 좀 편하게 쓰셔도 돼요. 네, 편하게 쓰셔도 돼요. 방송 네. 나가는 거야? 네, 방송 나가니까 또 이부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아, 쓰고 네. 있어요. 네. 너무 잘 나오는데? 야, 아우 이거 또 이런 식으로. 네. 우리 한번 나갔다 옵시다. 저예요? 아니, 가시다. 이런. 맥주 들고 나와. 아, 맥주, 아 맥주 들고 나오는데. 네, 괜찮아요. 네. 어. 아 여기 19세 아닌. 아, 그럼 안 되겠대. 아, 나 머리 진짜. 네. 야, 나도 웃기다. 아. 아프리카니까.
이게 아까 우리 갔을 때 호러 부리고 여기 갔으니까 코스프레인데 이게 막 언니 막 19세 약간 제가 다가가서 찍어달라고 그걸 했을 때랑 저기는 다 올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다가 아, 연예인 느낌. 네. 왜 19세 걸렸지? 이 방 자체가 돼지들은 좀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네. 나오는 거 봐라, 나오는 거.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이 외국인 분들 지금 찍히고 있는데? 뭐라 그 아니야? 아, 이제 아, 뭐야 뭐야 어디야? 아, 왜 그래? 아, 저한테 신기해 외국인 저분들도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되게 맞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싶어서 소문이 멋있다. 저거. 밖에 여자들 땡기네요. 멋있어요. 네. 밖에 왜요? 밖에 나올 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거 멋있어. 찍으면 할 거 가지고. 멋있어, 멋있어. 이룡 씨는 같이 나간 줄 몰랐어요. 아, 그래? 네? 네? 한발. 형님, 역시 저는 군복을 안 입으니까 힘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군복, 군복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거. 아, 군복. 인민복 아니야? 원래 맨날 군복 입으니까. 이거를. 컨셉 완전히 그냥. 찾죠? 아, 이거? 이거 거기, 뭐냐, 군복판에 엘리트 가가지고 13만 원 했어요, 마이. 와. 진짜? 다 기쁨한 거예요. 와. 바지는 나 엄청 안 착. 근데. 나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나이 비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박규성 37살이에요. 78년생. 아, 네. 아. 37이요? 네. 저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 동안이. 정말 되게 동안이에요. 몇 살이더라? 감사해요. 26. 26. 23살. 죄송합니다. 여자 중에 오늘 막내 누구예요? 저쪽도 막내 친구. 아, 그래요? 남자 막내는 남.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나 싫어요. 뭐요? 얘랑 친구인데,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알게 된 친구예요? 얘 레즈예요. 아, 그런 말을 하시면 어쩐지 방송 중에 가운데 손가락 들어요. 아, 지금 그런 말을 하시면 지금 방송 중에 얘 여자 좋아해요. 아, 괜찮아요? 남자 참 좋아해요. 여자 좋아합니다.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입하면 퍼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요. 아, 괜찮아요. 이미 나 남편 사람들한테 맞으시면 어떡해요. 아, 상관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어. 네. 이미 다 알고 있고.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얘기할 수 있지. 본인은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아. 여러분 방송 그런 방송이 진짜예요. 여러분 방송 방송이에요. 아, 그러면 난 이런 남자 좋아한다 딱 얘기해 주세요. 얘 같은 스타일 빼고. 아, 그래요. 연산 영화 가리자. 이거 뭔가 이런 이렇게 오히려 너만 아니면 돼. 너만 아니면 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건 연애 전문은 우리 윤마한테는 연애에 있어서는. 그래, 여러분 제가 한번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지 보면 네. 알아요. 아, 보면 알아요? 그럼요. 윤마님 이따가 잘 지켜보시다가 겪어봤으니까. 네, 아, 겪어봤으니까. 네, 겪어봤으니까. 윤마야, 너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한 맺혀 보인다. 오늘 여기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다 풀고 가세요. 아, 네. 아니, 진짜 벤츠님이랑 둘이 딱 있으니까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가끔 전설의 고향 이제 현대판 한번 했을 때 특집으로 이제 효군이 효군 입장 정사자가 나오잖아요. 아, 아, 오늘 너무 재밌어. 아, 코트님은 잠깐 땀을 흘리셔서 땀을 식히러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해해 주세요. 먹방대 할 때마다 항상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그렇죠. 시간 훅훅 가요. 그렇죠. 네. 맞아. 우리 아까 제 인상 깊었던 게 우리 곰돌님께서 노잼이어야지 오래 간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하고 좀 잘못 이렇게 표현이 된 건가요? 이게 네. 오면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아,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직업적으로 말이 많은데 너무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왜 그럴까요? 보겠어. 좀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고 있다 보니까. 어, 누가 높아? 왜 아무도 안 높아요? 누가 보면 DJ의 무슨 선배 관계가 있는 줄 알겠는데. 문돌님도 오래되죠? 그러니까 연예계도 아니고. 2년 안 되나요? 네, 굉장히 오래 쳐보고 있습니다. 한 2년만 더 하려고. 난 아까 개그맨 선배들 쫓아가지고 지금 내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빨리 전화해야 되겠어. 영웅이야. 어, 죄송해가지고 지금. 네. 근데 끝에 봤는데 어? 끝났어? 먹어요? 아, 우리 방송 꺼야 된다고요? 그래요? 아, 지금 돈 오고 싶은데? 아쉽다. 아니, 아니,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럴 순 없어. 아, 진짜 11시 2분이구나. 아쉽다. 따로 그러면 소감이나 클로징 멘트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고 싶나요? 혹시? 어, 그럴까요? 자, 이제 저희 방송을 종료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나는 좀 이런 말을 못해서 아쉬운 것 같다. MC를 포함해서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네, 다들. 우리 도진님 오늘 한 매치 주셨는데. 크세요? 여성분들 다. 네, 여성분들 다. 얘기해요, 진짜. 근데 여성분들이 또 그렇죠. 막상 말하라고 하면 말하기 힘들죠. 뭐 말해요? 뭐 말해요? 뭐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든지. 네. 아, 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게스트 방송이라든지 뭐 공식 방송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돼지처럼 나와가지고. 아니요. 얼굴이 잠시만요. 네? 돼지처럼 아니, 나오셨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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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돼지 인권 이혼에 돼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조명이 좀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나와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때 그렇지 않아요. 네, 재밌었고요. 너무 짧아요. 네, 그렇죠. 준비한 거 많은데 막 디스하려고 깔라고. 그래, 그러면 한번 어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 이런 거 준비했었다. 뭐? 아니, 아니 막 코트님. 코트님이 그러니까 소문으로 잘 까신다고 막. 어제 방송으로는 아. 다른 BJ들, 제가 방송 봤었거든요, 잠깐. 뭐 다른 BJ들 깔라고 준비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코트님이 탈을 쓰셨잖아요. 네. 코트님이 뭐라고 까면, 아, 아니, 저도 깔 줄 알고. 아. 내 기대 만약에 내가 깠다! 내가 코트님이 이거 깠다! 코트님이 막 뭐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아, 입냄새 때문에 못 들었어요. 아, 아까 막 이런 거 좀 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 잘했어. 네, 안 하기 이거 했으면 코트 계속 가져간다고? 그러니까요. 승량이 동원해서 싸운다.
평소에 코트님이 좀 많이 뒤끝이 있으신가 봐요. 아 근데 코트가 오늘 딱 와서 저랑 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박사 딱 얘기하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코트 대변인 같은데 네. BG분들도 너무 좋은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네. 더욱더 공직 자리 자주 나오고 싶고 이런 자리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이제 필두로 해서 코트님이 여러분들께 더 자주 다양한 곳에서 얼굴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야, 그 뭐 그 11월부터는 매주 하는 거예요? 한 주는 그렇죠. 한 주. 먹방데이가 두 회로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먹방데이인데 왜 안 먹어요? 먹방데이 때 1, 2회는 막 되게 해피투게더라고 맨날 즐거운 게 아니냐. 제목대로 가지 않아? 무한도전도 가끔 도전 안 해? 그런 느낌이야. 네. 제목만 가져가는 거야. 뉴스나인 가끔 8시 50분에 시작해. 가끔씩 광고가 떨어져서 맞아. 네, 그렇죠. 미친서도 꼭 친구로 소개하는 건 아니야. 맞아. 전에 한번 얘기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얘기가 있는데 먹방 DJ분들은 막상 다른 사람 만나면은 너 먹어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런 얘기 들은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개그맨 보고 웃겨봐. 가수 보고 그러니까. 노래 한곡 불러봐. 네. 맞아. 먹방 DJ들 보고 그냥 먹어라. 야 먹어봐. 먹어봐. 네. 저한테는 여정수리 내봐. 여정수리 내봐. 맞아. 효근 씨한테는 카드 까봐. 맞아. 왜 카드를? 카드를 많이 잘 까거든요. 카드 존나 까요. 카드 까요 진짜. 윤마한테는 뭐 사과해봐. 죄송하세요. 아 왜? 네. 아니 좋은 거 좋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 둘다 공격당해요. 아니 옛날 공격 못해. 그래. 을사조약 조약을 맺었어. 과연. 을사조약은 한쪽이 내가 나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든 조약이잖아. 네. 내가 백 사줄게. 아 진짜? 쿨. 자 또 은유님도 사실 오늘 의상 진짜 100점이에요. 그렇죠. 진짜 오늘 최고. 아니 저는 진짜 봐서 놀란 게 처음 이제 다 포함됐잖아요. 네. 근데 왜 캔발이 하나도 없으세요? 실물이 더 진짜 실물 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나갔는데 네. 연예인들 지나간다고 막. 맞아. 이 세 분한테. 맞아요. 아유 은유님도 현무님도 잘 입고 있으셨어요. 은유님도 입고요. 그럼요. 진짜 다시 실물 다 입고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5년밖에 안 됐지만 5년 전하고 지금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BJ분들이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못생겼나요? 네. 옛날에 왜냐면 백반형밖에 없었으니까 나랑 백반형이랑 영기형이랑 몇명 없어요. 현기형이랑 그때 미안해. 지금 뭐 대도님도 있고 뭐 효근이도 너무 잘생기고 람마님도 계시고 미안해. 너는 내가 나 못생겼는데 미안해. 노려봐? 아니야. 아 근데 진짜로 이쁜 분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아까 근데 그 개그맨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DJ들이 지상파에 나올 것 같고 본인들이 아프리카 팀 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개그맨들이 아프리카 팀이 많이 하고 있고 DJ분들 많이 진출했잖아요. 그럼요. 배도 형이랑도 엊그저께도 제가 라디오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네. 저는 무슨 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요 분야에서 약간 제가 촬영하러 가는 그쪽에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섭외한 이유는 지금 뭐 공중파 진행을 듣고 싶어서 섭외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터넷 방송을 인터넷 방송밖에 하는 거고 그게 재밌으니까 섭외한 건데 거기 와서 뭐 공중파 진행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인터넷 방송만의 매력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한테 힘이고 그게 힘인데 그걸 내려놓고서 괜히 뭐 공중파 따라하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절대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공포 나오고도 내 디스인가요? 아니 이거는 디스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지. 본인이 공중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본인이 공중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형이 공중파급이라는 거지 지금? 아니요. 네. 네. 저는 그냥 인터넷 방송 다운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진짜 왜냐면 맞아요. 너무 팬이 많아요 진짜로. 우리 아까 봤죠? 대도님 김인석 씨가 대도님 팬이라고. 김인석 씨한테 김인권 씨라고 해서 정말 죄송해요. 김인석 씨는 대도를 알아봤는데 대도님이 김인권. 아, 당연히 알죠. 김인권 씨라고. 아니 당연히 아는데. 나 깜짝 놀랐다.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김기열 씨도 되게 팬이시고. 아 진짜요? 말씀드렸잖아요. 김기열 씨가 저도 되게 팬이에요. 왜냐면은 김기열 씨랑 나랑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저도 김기열 씨 나오는 거는 꼭 봐요. 그래서 뭐. 김기열 씨가. 네. 대도님 때문에 GTA를 샀대요. 아 진짜? 와. 끊어야 돼? 와. 좀만 더 만들어? 네. 끊어야 돼? 아, 알았어요. 아 왕게임 하려고 그랬거든. 알았어요.
근데 김희석 씨한테 꼭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릴게요. 아, 못 들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통합을 제가 자, 우리 먹방데이 비치즈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파티에 사실 좀 사람도 많았고 했기에 정신없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갈수록 너무 재밌고 지금은 정말 대도님 말씀처럼 개인 방송의 매력으로 이렇게 또 다행히 마무리를 또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도님 어떠셨어요? 아, 한 중간 정도 재밌었어요. 중간 정도 좀 더 재밌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좀 약간 잘 못한 것 같아서 많은 BJ분들의 매력을 뽑아내지 못해서 그게 계속 못내 아쉬워가지고 이게 좀 답답합니다. 네. 그래도 뭐 아쉬움이 있게 다음 방송이 더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네. 고마워요! 호트님도 좀 오셔서 인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호트야! 태훈아! 아직 이게 졸업 앨범도 아니고 지금 호트님 얼굴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